정말 이 생각, 해석, 판단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 늘내 앞에 지금 이렇게 100% 드러나 있는 내 생각으로 막 더 잘 나가야 돼, 더돈 벌어야 돼, 뭐더 어떻게 돼야 돼 하는 그것만, 그 생각만, 망상만 딱 내려놓으면 곧장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곧장 지금 여기 있는 눈부신 실제가, 진실이, 아무 일 없는 진실이, 완벽한 삶이, 나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심지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속을 시긴다 할지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만이 진리잖아요. 이게 아닌 또 다른, 막, 이그병다 없애주게 해줄게. 아니면 그 자식 다 내가 바꾸게 해줄게. 이거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건 100% 진실은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면 100% 낚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에서는. 있는 이대로 실상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지.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진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진실이잖아요. 낚여주겠다. 이거는 생각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석과 판단 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삶을 받아들일 때, 삼재니 뭐 이런저런 온갖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아, 이대로의 삶이 눈부신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걸 완전히 허용하고 살 때, 사실은 저절로 허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100% 허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허용 못할 뿐이지. 이대로 허용하고 있는 삶을 생각에서도 완전히 허용해 줄 때, 그때 이 삶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립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그것을 내가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 놈, 보는 것이 따로 없어요.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게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중도고요. 그게 분별 없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 자리고, 이 진실의 자리고, 그게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것을. 놀라운 점은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현실을 100% 받아들이면, 나돈 없는데, 오케이, 이게 나야. 이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난 마음에 들어. 지금 이 정도밖에 돈이 없지만, 오케이, 좋아. 내 자식 좀 힘들지만, 오케이, 괜찮아.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좀 힘들지만, 괜찮아, 좋아. 이걸 난 완전히 받아들여. 난 이걸 살 거야. 난뭘 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것을 그냥 살아줄 거야 하고, 이 삶을, 왜 삶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게 그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그런 전환. 뭔가 추구하고 살다가 추구하는 거딱 끊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딱서 있는 전환이에요. 그럼 그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야 너와 나 둘로 나뉘는 분별이 일어나요. 그때 이삶 전체가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우주 전체가 내가 둘이 아니게 돼버려요. 이 삶의 상황 이대로가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이 돼버려요. 즉, 내가 바로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 방편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되니, 분별 망상이 만들어내던 무수한 괴로움들은 저절로 사라지겠죠. 괴로움이 놀랍게 사라지고, 아무 일 없는 진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 드러납니다. 늘 드러나 있던 이 진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거부하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고 하고, 이건 더 집착하고 저건 버리려고 하면서, 난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10년 후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여기를 살면,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오케이. 완전히 100%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 마음 하나 탁 돌이키는 게, 이게 회광관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분별망상이 이끄는 대로 쭉다 가놓았는데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주 아니고 뭐겠어요? 그럴 때뭘 만날까요? 진실을 만납니다. 어떤 진실을 만날까요? 눈앞에 있는 참된 성품을 만나요. 뭐가 참된 성품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보이면 보이는 게 전부가 참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이냐?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소리를 꽉 지르기도 하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100%의 진실을 버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니까 진리를 거부하며 살았으니까 진리가 내 앞에 안 나타나죠. 견성이 안 되죠. 근데 이 단순한 전환이 이 전환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 어베습이 확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제 이 얘기를 듣고 맞네. 맞네. 내가 지금 분별망상만 쫓아 살았네. 미래를 향해 추구하며 살았네. 내 머릿속에 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살았네. 원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 이대로이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서 있으면 되는구나. 내 천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구나. 이 심플하게 이런 정리가 딱 돼버려요. 머리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그러네 그러네 하고 그냥 이게 가슴으로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더라도 이제 습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부처님은 평생 뭐 하신 분이에요? 법문하신 분이에요. 불자들은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청법하고 법문 듣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왜 듣겠어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법과 자꾸 가까워지고 진실과 자꾸 가까워지고 허망한 망상의 세계는 자꾸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로 이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이런 찌질부리한 이런 삼재니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에 그 이렇게 얽매이든 마음들이 저절로 놓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걸림없는 그런 어떤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발하십시오.